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옵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국내 사이다 양대 산맥인 스프라이트와 칠성 사이다. 국산대 서양인데요. 아무튼. 스프라이트를 판매하는 기업은 코카콜라입니다. 그리고 칠성 사이다를 판매하는 기업은 롯데인데요. 세계를 기준으로 대결을 펼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프라이트를 판매하는 코카콜라가 압승이기 때문에 국내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을 보겠습니다. 2018년 1분기의 매출을 계산한 값입니다. 스프라이트의 자매품과 칠성사이다의 자매품을 모두 합산한 값입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매출은 133억 9,300만원이고요. 칠성사이다는 473억 2,400만원입니다. 매출 격차가 좀 많이 큽니다. 근데 한국 코카콜라의 모든 상품과 롯데 칠성음료의 모든 상품을 대결로 하자면 한국 코카콜라는 919억 3,100만원이고 롯데 칠성음료는 647억 2,600만원입니다. 칠성사이다가 473억인데 롯데 칠성음료는 647억이니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아무튼 이번 대결은 사이다만 대결을 한 거니까 칠성사이다 1점! 이번에는 선호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칠성사이다를 좋아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스프라이트를 좋아하실 건데요. 이 선호도를 조사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에 한국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 자료인데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탄산음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칠성사이다 21.6%, 스프라이트 5.7%. 너무 압승이에요. 이번에도 칠성사이다가 완승인데요. 더 재밌는 사실은 칠성사이다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탄산음료 1위입니다. 중장년층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게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칠성사이다가 몰표를 줘서 저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요. 반면 스프라이트는 10대, 20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지가 없어서 5.7%밖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칠성사이다 1점! 점유율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합니다. 점유율을 통해서 그 사이다의 인기도를 측정할 수가 있죠.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사이다 시장의 점유율을 비교해봤습니다. 사실 미래가 약간 보이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칠성사이다 80.4%, 네, 스프라이트 14.9%. 사실상 국내에서는 칠성사이다가 완전히 압승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칠성사이다 1점! 솔직히 말해서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점유율이나 선호도나 매출이 뭐가 중요해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죠.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확인해봤습니다. 100ml 기준으로요. 스프라이트가 130원에서 193원, 칠성사이다는 122원에서 166원, 최저가가 8원 차이고요. 최고가는 27원 차이입니다. 가격면에서는 칠성사이다가 더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성분표를 봐서 어떤 게 더 달고 칼로리가 낮을지 확인해봤습니다. 250ml 캔 기준으로 스프라이트의 성분표는요, 열량이 120칼로리, 탄수화물 30g에 9%, 당류 30g, 나트륨 21mg에서 1%였습니다. 반면 칠성사이다는요, 열량의 110칼로리, 탄수화물 27g에 8%, 당류 21g, 나트륨 5mg에 0%였습니다. 스프라이트가 칠성사이다보다 10칼로리 높아서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당류가 9g이나 더 많기 때문에 점수를 주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서 성분변에서는 무승부고요. 가격에서는 칠성사이다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칠성사이다가 1점을 얻어갑니다. 네, 이때까지 칠성사이다와 스프라이트의 대결을 알아봤습니다. 칠성사이다가 4점으로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스프라이트가 칠성사이다를 이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스프라이트는 90년대 이후에 들어왔고요. 칠성사이다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칠성사이다의 역사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리고 칠성사이다를 선호하는 중장년층이 생각보다 뚜렷해가지고 이렇게 칠성사이다가 압승을 거둔 것 같습니다. 이번 대결에서는 칠성사이다 4점, 스프라이트 0점으로 칠성사이다가 승리를 거둬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이다가 좋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상식의 벽으로 만든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